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너무 많이 말을 덧붙이진 않을 건데 요거 비슷한? 응? 무슨 할 얘기 있는 사람? 없어? 너무 싼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막 욕을 많이 들어서 막 이상했어? 근데 욕 들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 욕 들으면 그러면 욕 많이 해줄까? 듣고 싶어? 욕? 그래. 그래도 한번 느껴봐. 그런 말이 있다 이런 거랑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다 이런 거랑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봐요. 내 욕을 많이 들으면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서? 아니지? 아니 몰라. 아무튼 본인이 어떤 걸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단지 뭐 좋은 말을 쓰자, 뭐 아름다운 말을 쓰자 이런 뭐 계몽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는 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 아주 짧은 건데 잠깐만 하나만 더 봐요. 프로축구 포항이 최근 재미있는 고구마 실험을 하면서 긍정의 힘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손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고구마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에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내 못생긴 고구마, 너 안 돼. 너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내 친구나 누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다른 그런 작용들을 한다는 거. 그걸 좀 실감하면서 뭐든지 하면 어떨까 해요. 영상을 만들 때도 내가 누군가를 불러서 카메라에 앉았다 이럴 때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으로 듣고 또 그 사람의 삶의 경험들을 내가 배우는 자세로 수용하는 자세로 듣고 또 그 삶을 존중해주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도 그게 보이진 않지만 직접 보이진 않지만 그 기운으로서 다 이게 담기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가 순간순간 자기가 뭔가를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얘기했는데 되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 많죠. 그랬을 때 어때요? 안 좋죠. 안 좋고 가슴을 확 닫아버려요. 그런 경우에 더 내가 아프니까 그게 부모님이든 뭐 친구든 뭐 누구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잘라버린다든가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방금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어떤 작용이 확 나한테 와서 내가 너무 아파 그래서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그런 것처럼 서로 공동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존중해주고 그래 한번 좀 더 고민해보자 라든가 이렇게 직접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부정하는 태도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팀 작업을 할 거잖아. 여기 있는 인원들이 다 세 팀 중 한 팀씩 들어가서 우리 뭘 만들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서로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뭐 프로세스를 막 거치든지 중요한 게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문서 작업이야. 문서 작업. 여러분 되게 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 건데 특히 다큐멘터리 혹은 인터뷰 이런 데서 이 문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 문서 작업을 하기가 좀 번거롭고 싫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재미없는 작업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녹취를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짜리 인터뷰 한 거를 그대로 보면서 막 좋은 걸 따내고 막 이런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말들을 내가 그 중에 중요한 걸 추려낸다고 해도 이 중요한 순서라든지 정확한 분량을 정해서 이렇게 발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이 영상들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쭉 한번 풀어보는 거야. 이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러고 이 문서상의 내용 중에 아, 이 사람의 삶을 나타내기 좋은 말 혹은 우리가 쓰고 싶은 말 이런 말들을 서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저는 이 문서상에서는 밑줄을 그어요. 축축 빨간 볼펜으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밑줄을 그은 이 부분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물어봤어. 이 시간을 왜 적는지. 내가 선택한 부분들을 영상에서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요. 이 타임코드가 이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적어놓지 않으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체 5분짜리 영상 중에 2분 38초 이런 타임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빌리게 될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테이프 방식이나 이런 건 아닐 거야. 아마 이런 녹화되는 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파일 방식일 텐데 이 파일을 플레이하면 이런 타임코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타임코드를 한 5분 정도 혹은 더 세밀하게 작업하면 더 촘촘하게. 그거는 뭐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근데 좀 더 촘촘하게 할수록 찾기가 쉬워져. 한 3분 간격으로 하면은 더 찾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임코드를 적어가면서 녹취를 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인터뷰하면. 내가 그 가슴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이런 소리를 아까 이제 연주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냥 귀로도 듣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가슴으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진짜 한번 그 생각이나 이런 걸 좀 그 좀 비우고 가슴으로 한번 듣는다. 가슴으로 이 소리를 듣는다.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소리들이 좀 평소에 듣는 소리랑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 자기가 좀 편안하게 있어봐요. 편안하게 있고 호흡도 좀 천천히 좀 더 호흡을 깊게 이렇게 할수록 자기가 더 되게 편안해져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러지 막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어때요? 이 마지막 유언 남길 때 이러잖아. 목으로 숨을 쉬어요. 자기가 생명력이 없을수록 힘이 없을수록 더 호흡이 되게 짧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목으로 숨을 쉬어. 그러면 되게 기운이 빨리 달아요. 좀 더 숨을 천천히 깊게 쉴수록 편안해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적고.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호흡을 천천히 편안하게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이 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것에 좀 더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어땠어요? 졸려요? 졸려도 돼요. 네, 편안하고 이렇게 이완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좀 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하면서 한번 내가 이렇게 돌리면서 나는 소리 이걸 좀 지금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어떤 똑같은 악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악기라는 게 생각은 그래요. 나의 기운을 뭔가로 이렇게 어떤 소리라든지 뭘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악기는 소리죠. 소리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발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기타 연주 들었을 때 되게 편했듯이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들은 떠나서 그 사람의 상태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 근데 요거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악기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 내가 처음에 여기다가 어떤 진동을 줬어요. 파동을. 근데 처음에는 내가 여기다가 진동을 줘서 이걸 울리게 했어. 근데 점점 이 악기를 울리면 울릴수록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 손으로 들고 있죠, 이 악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기의 진동이 또 나한테 전해져 와. 나한테 들어와, 이 악기의 진동이. 그러면 내가 처음에 아무 이 악기의 진동을 받지 않았을 때 상태에 예, 내가 뭔가 진동을 줬잖아요. 그때랑 내가 이 악기의 진동을 받으면서 또 뭔가를 할 때랑 상태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뭔가 어떤 상태에서 뭔가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원래 있던 나에서 뭔가 진동을 받아서 나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그 플러스 알파 된 상태에서 또 뭔가 진동을 주고 뭔가를 계속 움직임을 줘요. 자극을. 그러면 내가 준 진동이 또 뭔가에 증폭이 되어서 또 나한테 돌아오겠죠. 그럼 처음에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플러스 또 알파, 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영향이 와. 그러면 그 영향이 온 걸로 또 다시 돌려줘. 그래서 서로 공명하는 거예요. 긴밀하게. 내가 처음에 내가 아니야. 단지 내가 그냥 악기를 연주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악기를 연주하고 거꾸로 말하면 악기가 또 나를 연주해요. 그렇게 어떤 악기를 연주하든지 그 악기와 그렇게 공명하면 굉장히 자기 기운이 잘 담기고 또 내가 특히 더 편안한 상태, 좋은 상태로 그렇게 악기와 공명하게 되면 굉장한 힘을 갖게 돼요. 내가 무슨 악기를 막 연주를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거 그냥 취미 정도로 하는데 모든 악기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그 악기와 내가 공명한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단지 악기를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악기가 날 연주하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가슴이 편안하고 내 가슴의 중심을 둔 상태에서 그렇게 뭔가 악기를 하든 어떤 무언가를 할 때 그 진동이 그렇게 순환되는 그 진동이 같이 이렇게 공명이 돼요. 이 하나의 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개라고 하는 어떤 순환계라는 개 이런 표현 알죠? 생태계, 자연계, 뭐
이렇게 하나의 뭔가 그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그 범위를 하나 개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악기와 내가 서로 막 진동을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막 진동을 막 만들어가요, 이렇게. 막 하면서 이 악기가 진동을 나한테 주고 내가 또 악기한테 진동을 주고 막 하면 그 개라는 범위가 여기서 끝날까? 아니에요. 이 뭔가의 파동이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 진동을 받은 여러분들이 뭔가 반응을 보이고 감동을 느끼든 뭘 느끼든 어떤 상태가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그 변화된 상태가 바로 또 나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악기는 제가 연주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도 같이 이 연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연주 이런 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만드는 거다. 내가 촬영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을 어떤 강연을 하고 있어. 촬영하고 있다 이러면 내가 이 촬영하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공명을 해주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과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촬영 의뢰 받았는데 너무 힘들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촬영을 하는 것과 이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서로 공명이 되는 이 순환의 증폭의 정도가 정말 천지 차이에요. 그렇게 내가 그 사람과 공명을 하지 않고 뭔가를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이 단절된 느낌 속에서 되게 소모돼요, 에너지가. 근데 뭔가를 하더라도, 이건 촬영을 예로 들었지만 연주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강연을 할 때 혹은 인터뷰를 할 때 뭐든지 할 때 그 사람과 긴밀하게 이렇게 교감하면서 듣게 되면 내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굉장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에너지적인 그 증폭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양돼. 쉽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우리 영상 또 수업이니까 영상 얘기를 좀 하면 촬영할 때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을 직접 하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공명해주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다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물론 비판적으로 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누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걸러서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취지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와 좀 그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특히 내가 영상 작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찍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교감하면서 할수록 좋다. 예,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그 증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 증폭기가 바로 우리 가슴이에요.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들을 때도 그냥 단지 귀로 듣고 머리로 아 좋다 저거 박자 틀렸네 나쁜데 막 이런 분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을 한번 확 받아들여 보는 거. 그럼 가슴이 막 우리 가슴이 고양될 때 가슴이 막 감동되거나 가슴으로 뭔가 확 받아들일 때 느낌 알 거예요 아마. 다 경험해 봐서 막 뭔가 감동적인 걸 볼 때 가슴이 막 짜릿해지거나 뭉클해지거나 하는 경험들 다 해봤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서로 같이 가슴을 고양시키고 가슴을 활성화시키는데 서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영상을 만드는 과정 중에 그런 공명작용, 서로 내가 내 기운을 어떻게 쓸지, 어떤 말을 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공명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궁금했던 거?
명상에 가는 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만약 그 만나고 싶은 예술가가 못 만나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저 만나기 힘든 사람? 유명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안한데 나한테 질문했는데 다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제가 질문했는데. 그래? 그러게. 만나기 힘든 유명한 사람이라면 내 생각은 그래요.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해서 만나기 물론 힘들겠지. 안 유명한 사람들보다 대체로. 근데 내가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그거가 먼저, 그게 먼저일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꼭 만나야 하고 싶은지.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 좋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절실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그래. 그런 경우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절실한 이유를 그대로 전달해 보는 거야, 그 사람한테. 내 진심을 담아서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취지로 당신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만나달라. 표현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안 만나줄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내가 정말 만나고 싶다면 일단 표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령 거절하더라도 그거는 일단 나의 최선을 다했을 때는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일단은 나는 나의 진심을 다 표현을 하는 것, 그게 먼저일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거절을 하더라도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할 일이 없죠. 일단 나는 내 절실한 진심을 표현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만나준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한번 모색해 보던가, 또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거절하더라도 한 번 더 제안을 해보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어서 날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하면 안 만나줘요. 정말 난 꼭 만나고 싶어, 정말 이런 취지로 만나주세요 라고 절실함, 자신의 절실함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순수한 의도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인터뷰 한번 해주면 출연료 뭐 얼마 확 드릴게요 이러는 사람들 많이 만나주죠. 예. 근데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진심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표현을 했을 때 거절당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 진심을 적당히 표현하고 적당히 얘기하고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적당히 얘기한 거, 이런 게 좀 더 후회할 만한 일이지, 내 진심을 다 얘기해서 얘기하고 나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해봐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다 이러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한번 접촉을 해봐요. 그렇게 접촉해보고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 중에 또 자기 그릇이 커져요. 그런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뭐 별거 아니구나. 얘기해보면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요. 질문해줘서 고마워요. 또,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영상 하나 볼까? 3분짜리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되게 특수한 기법으로 어떤 자연을 찍은 영상인데, 그냥 기분 전환으로 한번 같이 봐요. 특히 여기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별들. 별들을 찍은 장면인데, 이게 어떤 특수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찍은 장면이고,
별을 좀 더, 별의 빛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찍은 장면이에요. 한번 같이 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잘 못 보고 사는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잘 포착해줘서 이거 만든 사람은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엄청난 이 우주의 이런 우주적인 어떤 일들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잊고 사는 살기가 쉽죠. 우리가 엄청나게 큰 광대한 그런 우주 속에 있는 존재라는 그런 자각, 그런 느낌을 평소에 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막 겪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해요. 지금 우리가 온통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요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걸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많거든. 근데 무엇을 하든지 이런 우리가 이 엄청난 별들의 속에 있는 어떤 한 행성에 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별들의 기운이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한 점이 아니라 우리랑 굉장히 긴밀하게 에너지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질 건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아니, 의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기운이 우리와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옛날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주? 이런 말? 사주, 사주팔자 이런 말? 사주팔자 혹은 점성술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자기가 몇 월 달에 태어났는가에 따라 무슨 개자리, 무슨 뭐 쌍둥이 자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 아마 있을 거야. 여기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 갖는 사람.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나는 저는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왜냐면 이제 그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뭐 판별하고 하는 건 방법론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는 뭐 저는 오히려 가슴에, 자기 가슴의 느낌에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뭐냐면, 점성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이 별들의 기운이 어떨 때,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사주도 그렇죠. 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별의 배치, 이 천체의 그 별의 배치가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에너지들이 막 지구에 형성이 되는데, 그때 어떤 기운을 쬐고 딱 태어났는가, 그거를 가지고 역추정하는 게 사주이고, 이제 그 별자리 같은 거는 좀 크게 구분하죠. 몇 월 달에 태어났나.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일이나 시 같은 것도 본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바탕에는 우리가 어떤 이 우주의 별들의 기운을, 별들의 기운이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그 사상? 뭐 그런 그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런 우주적인 이런 별들의 기운과 우리가 관련이 굉장히 깊다, 이런 얘기는 저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지구 밖에 수많은 별들과 내가 이미 기운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현실을 내가 보이고 경험하고 하는 이런 어떤 좁은 공간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대가 굉장히 큰 무한한 우주적인 그런 규모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건 한 번쯤 느껴봤으면 좋겠어요.